안녕하세요 두 분 시청 여러분 형민 오늘의 챔피언은 말도 안 되는 버프를 먹고 사실 말은 돼 말이 되는 버프를 먹고 4티어에서 다시 1티어 가기 직전인 날먹 말파 정석 빌드를 많이 찍었었지만 지금 현재 좋은 빌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패시브가 1% 버프 먹었습니다 이게 뭔데 호들갑더냐 할 수도 있는데 말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굴렁쇠 딱 한 번만 날리고 빠지는 형식의 딜교를 많이 하는 친구잖아요 유성이랑 재생의 바람 들고 하는 그런 빌드인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연웅까지 가가지고 진짜 날먹이 굉장히 좋아진 말파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승률도 많이 올랐고요 저도 원래 말파 안 하는데 지금 승률 올라가가지고 당분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여당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날먹 할 거면은 무조건 이렇게 드는 걸 추천합니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좋아 요네 제가 이거 TMI인데 원래 요네 상대로 나오면은 저 말파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이번에 상성이 바뀌었어요 기발이 너프를 먹고 이제 유성이나 그런 건 아예 안 먹었잖아요 그리고 말파이트도 버프를 먹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말파 구렸어가지고 지금 말파? 진짜로? 꿀냄새나 왜냐면 말파이트의 이 패시브는 사실 Q를 날리기 위한 Q 발사대기 뿐이거든 그래가지고 원래 유성을 안 들고 그전에는 착취든 빌드가 그나마 쓸만했는데 지금 다시 유성이 떴습니다 오케이 난 남들보다 마나가 30일 많고 시작합니다 이거 연운 말파 했을 때는 Q 좀 막 써도 돼요 이제 라인전에서 Q 두 번 원래 안 쓰거든 두 번 써도 돼 두 번 써서 주문자기랑 그런 거 돌려주는 거지 지금까지 너무 유리합니다 오케이 에? 이건 좀 원래 이러면 라인전 망하는 건데 이제 존망아 오 패시브 버프된 거 체감 막 돼 마나가 확실히 관리가 잘 되죠? 어? 온다 온다 도망가지마! 오케이 약간 느리게 쓰는 거 오! 예? 이게 뭐야 전멸에 딜은 없긴함 아무튼 고맙습니다 세리머니 딜이긴 하네 게이득 받고요 신발 사고 갑시다 말파이트 이제 신발에 대한 TMI를 해주자면은 통계로 봤을 때 닌탑이랑 쿨감신이 승률이 좋습니다 유리할 때는 그냥 쿨감신 쳐주는 게 좋은데 마관신은 안 가요 예능 금연성 안 쓰네 옛날엔 금연성 어우 와 야 이거 확실히 말해줄게 패시브 너프 전이었으면은 손해 엄청 많이 봤어요 여기까지 얘 왜 안 쓰냐? 어? 아자! 어? 나이스! Q풀 해가지고 잡았고 쟤도 6타이밍 재고 있었네? 진짜 사고 날 뻔했어 진짜 돌아온 국밥 바위의 귀환인가? 가죽은 있어 근데 억지로 안 싸워도 돼? 없어져야지 먹었니? 그래 피 천해 천해 야미 애니비아 어시까지 오늘 정글 시너지 좋은데? 나도 정글한테 도움 주고 있잖아 이번 판은 그쵸? 어? 궁 빼였다 뺍시다 그냥 뺍시다 오케이 연운의 장점은 이거야 1렙 연운이 버틸 수만 있으면 좋은데 지금 버틸 수 있게 된 듯? 유성은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는데 연운은 봐주는 느낌이니까 부스트! 가자 이제 궁 빠졌어 나 주게? 고마워 와 가격 그냥 정상화됐네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마방딜이 무서운 게 아니라 트루딜이 무서운 거라서 그래서 그냥 깡체력 올려주는 게 가장 좋아? 보통은 아니면 딜을 무력을 올리거나 어? 설마 안 돼? 오케이 아 이거 조금 과하긴 한데 맞았으면 죽어 안녕하세요
이거라. 딸깍.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제라스도 안 되는 거 아닌데 그냥 빡쳐서 들어온 거죠. 쿠션까지. 약간 빼주고 나가. 가자. 봤구나. 와, 흡혈 보, 흡혈 보이죠? 가운데 맞으면 저런다니까? 컨디션이 좋은 텔로넬 화이트는 마스터급이다. 마스터라고 하기엔 좀. 수면에 가면 이제 너프 먹을 예정이라 별로 안 가고 싶어. 마체고. 아, 마체 이제 그 PB 가면은 이제 45로 정상화 당합니다. 내 템들 다 정상화 당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이게 정템만 너프 먹는 거면 모르겠는데 모두 다 하향 되잖아. 그럼 나쁘지 않긴 해요. 이렇게 옛날이었으면 싫다고 했을 텐데 서사급 템이 의미가 없잖아 요즘은. 전설급 템들이 다 너무 세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서사급 템들이 좋아지는 거거든. 너 뭐야? 이제는 가위질 한번 못하는구나. 가위는 바위에게 진다. 그것이 가위니까. 16분 8킬 말파? 이거 못 막습니다. 우리 파이크가 하지마! 안돼! 내가 그냥 너 살려준 거야 임마. 팀을 위하는 말파이트. 저 당분간은 텔도 없고 뭐도 없습니다. 텔론 아닙니다. 그냥 론입니다. 여기 시야 없고. 어? 아아아아. 오! 느려. 무서이. 느려. 무서이. 위 아래. 위 아래. 저 공 안 닿습니까? 공 100% 뻘궁 나오. 어? 여기. 역시 이건 맞지. 와우 친구들. 아 네네네네네. 쭉 빼야 돼. 쭉 빼야 돼. 누군가. 아니 피해야 돼. 어, 개 피했고 쭈빼. 어. 못 박음 아직도. 어, 나 사비 살려줘. 나 살 것 같은데. 5초 5초 5초. 쏜다. 5초 5초. 박아봐. 아니 못 박을. 어? 야, 어? 잘 가! 니 팀 배려! 진짜 못 가, 이거는. 그 맨이 올 때마다 남은 힘이 못 간 거야, 미안하다. 아, 씨! 아! 아, 근데 이게 그냥 체급템이에요, 체급템. 첫 띠 안에 연우 샀을 때만 좋아요. 그러니까 얼심 대신 가주는 거지. 어? 궁 아직 안 박아. 어? 오케이. 빈대를 노렸어. 터트려 보든가. 그렇지, 존나 잘 박았고. 용 일단 먹자. 나 왜냐면은 대지용이 너무 먹고 싶어. 집중 좀 하겠습니다. 아, 나 근데 집중 좀 하겠습니다라는 멘트를 잘하고 있을 때 하는 거는 진짜 백만 년 만인 것 같아. 뭐야? 쭉 빼야 될까? 오케이. 해주고. 아. 도망가지! 그건 절대 못 이기는 거지. 엄마. 야, 이거 클래스다, 클래스. 아. 나보리란 모스야? 아, 씨. 나쁜 말. 가자! 오케이, 정말 뺐어, 이러면. 와! 야, 내 씨, 말파이트가. 말파이트는 못해도 이기고 잘해도 지잖아. 질 수도 있지. 져서 오히려 좋아. 예, 미드인데? 나 미드 간다 그러면은? 하, 이 새끼 도망왔는데.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었지? 네! 토토파이 맛 좀 보자.
복잡하는 번 갑시다. 에? 얘 뭐해? 오케이. 딴 데 보고 있었구나. 킬각 나오는데? 나이스. 첫판이랑 전첫판은 잘했는데 졌거든요? 아, 이 말파가 맨날 이래. 내가 잘하면 족된 거야. 눈에 띌 정도로 잘하고 있잖아요? 그 판 된 거임. 근데 팩트는 잘했으면 이겼겠지, 이 새끼야. 잘 큰 거지. 왜? 아, 죽이고 싶네, 이 퀸? 야, 너 뭐야? 방관증 패스인데? 야, 와, 와, 와. 오케이. 또 안 보여, 또 안 보여. 대륙 횡단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라인 밀어야지, 이러면은. 아, 이 반응 못했고. 또 안 보여, 또 안 보여. 아, 라이든 더럽게 재미없네. 이게 라인에 없다는 걸 계속 인지시켜줘야지. 오케이, 이 반응했고. 또 간다. 왠지 탑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에? 쓰자. 오케이. 저는 아, 가져. 타이밍 아, 저거 일부러 킬 따란 거 아닙니다. 저 정도로 킬이 곱진 않아 나도. 또 슬슬 안 보여. 네. 슬슬 탑이나 그쪽 갈 듯. 아니 언제 뒤졌어? 키는 그냥 병력 일섬이구나. 날다가 사고 난 듯. 나라! 드디어 꿈을 이뤘구나. 그냥 걸어가, 걸어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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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녕하세요. 너 만화 없잖아. 나 한 입, 나 한 입. 아, 가고 싶어. 가실? 좋고 빠이 쿠파이 맛있게 드세요. 말파는 딜러들이 잘 크면은 웬만해선 할만하죠. 그러니까 반반 말파가 좋아지면은 솔랭이 좋아지는 건데 지금 솔랭이 좋아져서 여러분들 빨리 꿀 빨라고 지금 오늘 제가 해보는 겁니다. 나 말파야 홍보대사야. 여러분들 티어 누구나 쉽게 올릴 수 있다 하려고. 아, 람머스 홍보대사요? 람머스 죽었어요 이번에. 부정부패 걸려가지고 곧 너프당합니다. 홍보대사 전중님임. 저 아닙니다. 아, 들어가고 싶네. 싼다! 오케이. 아, 미안합니다. 퀸 오면 죽는다! 오케이, 거기야? 그러면은 한 라인 다! 얍. 에이씨! 빡쳐서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풀패스니까. 아, 누구 도와줘. 그렇지. 오 예아. 하하. 좋아 좋아. 존나 단단하게. 저기 왜 퀸이 안 오냐? 죽으셨네. 안녕하세요. 도망가지 마. 안녕하세요. 훌렁. 바로 또 때릴 사람 느려. 안 느려 안 느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 안 했어. 에이씨, 죽여 빨리. 요리 꺼지. 말파가 딜량을 1등하면은 땜판이 맞다. 1등 못하자마자 그냥 깔끔하게 이기네. 말파 한번 해봤는데요, 이 말파가 지금 보면은 체급 진짜 굉장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 카운터 뒤바뀐 애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요네랑 말파. 제이스도 원래 반반 정도였는데 다시 이제 쳐바르고 그 외엔 힘들었는데 할만해지고 상성 바뀐 애들이 많거든요. 소소해 보이지만 체급이 그냥 달라진. 지금 당장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끝!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